도대체 봄 냄새는 어디서 난단 말이오? 여기도 완전 겨울이고. 봄이 또 오고 여름이 가고 낙엽은 지고 눈 몰아쳐도 변함없는 내 사랑아 내 곁을 떠나지 마오. 헤어져 멀리 있다 하여도 내 품에 돌아오라 그대여. 아름다운 서울에서 서울에서 살렵니다. 어디 갔었어? 손님들이 너 기다리다가 몇이나 허탕치고 돌아간 줄 알아? 죄송해요. 봄 냄새 맡고 왔어? 하여간 연례 행사야 연례 행사. 신만이 딸로 자라 그런가 흙만 보면 자꾸 뭔가 캐고 싶은 거 있죠? 어련하시겠어요. 500년 산삼을 드신 분인데. 제가 500년 된 산삼을 먹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손님들한테 자꾸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건 옳지 않아요. 어허, 내가 뭐 없는 말 지어냈냐? 네가 약 잘 짓는 거는 그 네가 먹은 500년 산삼빨 때문이라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공부를 했는데 그걸 다 산삼빨로 돌려요? 사장님 진짜 너무해요. 뭐가요? 세상에 500년 삼삼 먹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래서 네가 타고났다는 거야. 어? 좋은 소리구만. 팔끈하기는. 아유, 어서 오십시오. 아, 어서 오세요. 들어가세요. 어디가 안 좋아서 오셨어요? 자꾸 체하고 변비가 심해요. 얼마나 자주요? 거의 그래요. 그래서 소화제를 달고 사는데 이제는 내성이 생겨서 약을 먹어도 도통 소용이 없네요. 손 좀 줘보세요. 자, 받아. 벌써 내 차례가 됐네. 그 돈은 또 어디에 쓸 거야? 아이고, 돈 쓸 데가 없을까 봐 걱정 마셔. 요즘 땅 보러 다닌다는 소문이 돌던데. 그러지 말고 우리한테도 정보 좀 줘. 땅은 무슨 다 소문이야. 내가 돈이 어딨어. 하여간 누가 서울 깍쟁이 아니랄까 봐. 누가 돈 달래? 정보 달랬지? 아유, 글쎄, 난 그런 거 모른다고요. 아, 있으면 놔두지 맙시다. 아이, 그만들 하고. 저, 지성 엄마, 나 요즘 손발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데 약 지어 먹으면 좀 나을까? 그럼 낫고 말고. 삼생이가 그런 건 제일 잘 지으니까 언제 우리 가게 와서 약 지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인정해. 내가 삼생이한테 여러 번 약 지어 먹어봤잖아.
내가 장담해. 그래? 언제 꼭 한번 가봐야겠네. 하여간 지성 엄만 복도 많아. 삼생이 같은 복덩이를 만나 돈을 쓸어 담고 있으니까, 응? 아, 무슨 돈을 쓸어 담는다고. 어디 그뿐이야? 아들은 이번에 또 서울대 법대에 합격했잖아. 우리 중에 지성 엄마 팔자가 제일 좋은 거 알지? 대신 혹들이 있잖아. 아무리 뗄래도 자석처럼 찰싹 달라붙는 혹. 언니! 여기 왔네. 나왔어요. 아, 저기 아저씨! 여기요! 짜장면 하나 추가요. 아이고, 아유. 아니, 나한테 돈을 보내면 됐지. 바쁜데 뭐하러 왔어요? 아이고, 언니도 참. 내가 한 달에 한번 여기 와가지고 짜장면 먹고 수다 떠는 게 낙인데 그걸 어떻게. 아무리 바빠도 시간 내서 와야죠. 아, 참. 여기가 왔다 했던. 참기름 공장은 잘 돼가지? 아이고, 잘 되기는요. 아주 참기름 안 팔려서 죽겠구만. 어! 오늘 오신 김에 이거 한 병씩들 좀 팔아줘요. 어쨌든 용해. 이제 어엿한 참기름 공장 사장님도 되고. 사장은요, 무슨. 코딱지만한 방앗간 주인인데.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해요. 외판 사원하다가 우리 덕에 방앗간 인수했으면 성공했지. 그럼 뭐예요? 집 한 칸도 장마 못해가지고 아직도 올케 언니 집에 얹혀 사는 주제인데. 맛있겠다. 그나저나 지성이 이제 서울대 법대도 들어갔겠다. 내가 좋은 선자리 좀 알아봐줄까? 우리 언니가 누군데? 예전부터 점찍어놓은 색시감이 있으니까 그냥 신경 꺼요. 법대 신입생이지? 그렇네요. 법학도로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삼성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지금 강당에서 법대 선배들이 단식농성 중이야. 읽어보고 동참하길 바란다. 영어 문제집 주세요. 아, 예. 고3이라 힘들지? 올해부터 예비고사 제도가 도입된다며 입시 제도가 바뀌어서 힘들겠지만 이전 제도에 문제가 많았으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해. 오빤 좀 억울하겠다. 그 어려운 경쟁 뚫고 경기중학에 갔는데 올해부턴 중학교에 뺑뺑이로 가게 됐잖아. 그나마 서울대는 뺑뺑이가 아니라서 다행이네. 왜? 대학도 뺑뺑이로 가고 싶어? 그럼 지겸 수험생활 안 해도 되잖아. 얼른 세상이 바뀌어서 대학도 뺑뺑이로 가는 세상이었으면 좋겠어. 나중에 내가 헌법을 바꿔서라도 꼭 그렇게 해줄게. 할머니 돼서 대학 가라고? 국문과에 갈 줄 알았어. 근데 결국 법대에 갔네. 역시 오빤 부모님 말 잘 듣는 효자야. 진로는 정했어? 아직 못 정했어? 정했어. 근데 아버지가 반대하시겠지. 오빠도 내가 아버지 뜻에 따라 한다고 생각해? 아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마음 가는 대로. 직거래요? 예. 그동안 도매상과 거래하면서 마진도 적고 배달도 늦고 약국도 불편 불만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지만 도매상에서 반발이 심할 텐데. 걱정 마십시오.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 어쨌든 이번에 저희랑 직거래 하시면 기존에 도매상에 제공했던 각종 할인 혜택을 약국에 직접 드린다니까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감사합니다. 직판을 위한 출장소라. 예. 서울은 중부, 남부, 동부, 북부 네 곳에, 지방은 각 도별로 하나씩 출장소를 설치해서 저희만의 독자적인 판매망을 구축하는 겁니다. 서울의 소매약국은 벌써 여러 곳에서 직거래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다 도매상에서 앞으로 우리 봉장약품을 취급하지 않겠다고 보이콧이라면 어쩌려고?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하지만 올해는 못 버틸 겁니다. 저희 봉제약 약품의 인기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 저희 약품을 취급 안 하면 소매약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요. 아무리 그래도 전국 상권을 쥐고 있는 도매상에 도전하다니 너무 무모한 행동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니, 바꾼 생각이 오라. 그동안 도매상의 횡포에 시달릴 때마다 나도 비슷한 생각을 해왔어. 바꾼 말대로 도매상에 주던 할증 할인 비용의 일부를 소매약국에 주고 남은 비용을 출장소 설치해서 우리만의 판매 조직을 갖추는 게, 그게 승산이 있어 보이네. 그럼 추진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자네가 주축이 돼서 이번에 새로 뽑은 신입사원들 데리고 한번 해보게. 예, 사장님. 오늘 저녁 약속이 있나? 없는데요. 그럼 오랜만에 집에 같이 들어가 밥이나 함께 먹지. 예, 사장님. 소단계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는데 어째 자네 발전이 없나? 언제까지 약재실에서 약재나 썰고 신방에 군불이나 뗄 거야?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공부를 하라니까. 아니,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아, 저는 그냥 몸 쓰는 일이 좋아요. 아니, 머리 쓰는 일은 죽어도 하기 싫은 걸 어떻게 해요? 여기 써진 대로 그대로 해. 지난번처럼 실수하면 그땐 정말 확 쫓아낼 거야. 알겠습니다. 환자 계세요? 아니, 이제 막 진료 끝나셨어. 들어가 봐. 네. 어, 구멍 났어? 왜 그래요? 또 무슨 안 좋은 소리 들었어요?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한 소리 들은 얼굴인데. 나도 오늘 기분 꿀꿀한데 나가요. 내가 술 한 잔 살게요. 웬일이래? 짠순이 최용숙이? 누군 뭐 짠순이로 살고 싶어 이러고 사는 줄 알아요? 밑으로 동생들 줄줄이 공부시키느라 나이 서른 넘도록 시집도 못 간 불쌍한 처녀인데. 좋아. 내가 산다. 불쌍한 노처녀, 불쌍한 노총각이 위로하자면 누가 해주겠어? 조금만 기다려. 금방 준비하고 내려올게. 예. 안채로 가지 않고 여기는 웬일이야? 여기서 아버지 본 지도 오래되고 해서 생각난 김에 들러봤어요. 하긴 넌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의원에 오는 걸 싫어했어. 서운하셨어요? 그럼 서운하지. 얼굴을 보니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뜸들이지 말고 말해봐. 뭔데? 저기 아버지. 아니에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뭔데 그래? 다음에요. 들어가요. 배고파요.
다녀왔습니다. 그래. 아직 저녁 안 했죠? 예, 이제 막 차리려던 참이었어요. 도움 것도 같이 차려주세요. 오랜만에 안치해서 같이 먹게요. 알았어요. 왔나? 네. 들어가시죠. 그래. 같이 드시죠. 아니에요. 전 나중에 먹을게요. 그러지 말라니까. 우리 이제 모두 가족이나 진배 없는데 청승 떨고 혼자 먹지 말고 우리랑 같이 식사해. 그라이소 아줌마, 맨날 부엌에서 혼자 드시지 말고 여기서 함께 드이소. 네가 뭔데 나서? 아줌마 편하신 대로 하시게. 넌 빠져. 네 꿀구만. 입맛 없었는데 잘 됐네. 향긋한 게 좋네요. 고목이 요즘 공부하느라 눈이 피곤할 텐데 많이 먹어도 냉이가 눈을 밝게 한단다. 네.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아니요. 누가 갖다 주더라고요. 왔어? 예. 열이 좀 있구나. 식사들 하세요. 그래? 오늘 저녁은 뭐야? 시원하게 냉이국 끓여놨어요. 어머나 맛있겠다. 가서 밥 먹자. 그럼 전 집에 좀 다녀올게요. 자고 올 거니? 예. 그래, 늦었는데 어서 가봐라. 네. 가니? 응. 조심히 가라. 그나저나 삼생이 집에 가서 자고 오면 내일 아침 밥은 누가 하나? 저기 나는 그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그 참기름 짜야 되는 거 그 언니도 잘 알죠? 그럼 윤희 네가 좀 할래? 제가요? 그래, 너도 전문대생인데 밥 정도는 할 줄 알아야지. 아, 게다가 네 전공이 가정학이잖아. 앞으로 학교에서 배운 거 집에 와서 실습해. 알았어요. 언니는 꼭 우리 윤희한테 그냥 전문대생 전문대생 그러더라. 그냥 대학생 그러면 입안에 가시가 도쳐요? 아니 그럼 전문대생을 전문대생이라 그러지. 아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유 그냥 신경 쓰지 마. 밥 먹어 그냥. 아이고 정말. 그만들 하자. 밥 좀 먹자. 예. 삼생이요. 낮에 하루 종일 약방에서 일하느라 힘든 앤데 집에 와서까지 일 시키는 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 안 하세요? 예? 아, 그걸 왜 네가 걱정하고 있어? 그러게 나? 왜 삼세이가 너한테 뭐라고 하던? 아니요. 그냥 보기 좀 딱해서 그래요. 지성이 너 대학 가더니 철들었다. 남 걱정할 줄도 알고. 하긴 나도 좀 그래. 약방 일이 좀 힘들어야지. 삼생이가 약 잘 짓는다는 소문에 손님들이 좀 많아야지. 그럼 어쩌라고요? 예전처럼 너무 부려먹지 말라 이 얘기지 내 얘기는. 그럼 식물 하나 드릴까? 고마! 아니 그럼 어쩌라고요! 윤희 네가 살림 좀 할래? 내가 네 용돈 두 배로 올려줄게. 정말요? 좋아요. 아니 왜 애꿎은 우리 윤희를 갖고 그래요? 싫어요. 왜? 윤희는 좋다는데. 아 싫어요. 그냥 우리 윤희 시집가기 전까지 꾸정물에 손 안 담그게 할 거예요. 난 괜찮아. 숙모가 용돈 두 배로 주신다 했잖아. 글쎄 하지 말래 하지 마.
담생아. 집에 가나? 어. 타라, 내 태워다 줄게. 됐어, 괜찮아. 전혀가 야심한 시각에 위험해서 안 된다. 괜찮대도 조금만 걸으면 집인데 뭐. 에휴, 가시나. 고집 하나는 대왕 고집이다. 니 오늘 봉환이원에 왔다 갔지? 그걸 어떻게 알았어? 해마다 전냉이 캠에 원장님 드시라고 몰래 갖다 놓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나? 설마 다른 사람은 모르지? 걱정 마라. 아줌마가 부탁해가. 내가 아무한테도 말 안 했다. 앞으로도 비밀 지켜야 돼? 니를 쫓아낸 원장님 뭐가 좋다고? 그런 소리 마. 어찌됐든 원장님은 나한테 고마운 은인이셔. 아, 그나저나 아버님 허리 좀 어떻노? 많이 좋아지셨어. 다행이네. 장이도 잘 있지? 응. 아, 가자. 아, 춥다. 그래 노래를 불렀는데 전개천, 반자촌, 학고방에 이래 둔지 두고 살 줄 누가 알았겠나? 가스나가 공부는 뭐하는 거야 너? 삼식 2년이 하도 지랄을 해서 중학교는 넣어놨다만 그 이상은 꿈도 꾸도 말거라. 학교는 언니하고 보내주는데 와 엄마가 가라 말아카노? 저 가수나 말하는 싸가지 좀 부래. 네 아버지 허리병신 돼서 절에 누워있는 거 보고도 그따구 소리가 나오나? 다시 한번 말해두는데 네 중학교 졸업하면은 봉제공장 들어가 그래. 여기서 평화시정이 얼마나 가깝고 좋노? 아 싫다. 내는 공순이 안 한다. 공순이가 뭐 어때서? 네 언니 애들은 국민학교도 졸업 못하고 12살, 14살에 신문살이 갔는데 니는 중학교까지 마쳐 죽어 공장에 취직하려는데 그럼 뭐 출세한 거 아이가? 그게 무슨 출세고? 평화시장 봉제공장 가보고도 그 소리가? 연탄집 미자 언니 거서 3년 일했다가 폐병 걸려 죽은 거 모르나? 어메는 내가 거서 일하다가 폐병 걸려 죽었으면 좋겠나? 그거야 가가 원래 약해 빠져서 그런 기고. 작작 좀 해라 작작 좀. 어머 이거 웬수고. 자식 새끼가 공부한다는데 놈들처럼 도와주질 못할 망정. 짐승도 미녀보다 낡기다.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서방이 서방구실을 못하는데 내 뭔 재주로 자식들 공부를 시키노? 또 싸움이고. 하천다리 건너는데 그까지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더라. 지 왔습니다. 와 이렇게 오랜만에 오노. 자주 좀 와라. 미한테 그동안 잘 있었나? 공부 잘하고? 말 마라. 지금 그것 때문에 이래 시끄럽다 아이가. 와 오메가 내보고 자꾸 공부하지 말라고 한다. 공장 들어가 취직하라고. 와 또 그러십니까? 창이는 무조건 공부시킬 거라고 제가 몇 번을 말했어 얘. 머스마도 아니고 이 가수는 공부시켜서 무짤낀데. 창순 언니도 창식 오빠도 그리고 내도 모두 제대로 못 배웠으니까 창이만이라도 공부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학이라도 보내줄 끼가. 창이 지가 한다고만 하면 대학이 아니라 더운 것도 보낼 낍니다. 그러면 이 가스나야 가서 네 월급이나 더 올려달라 해라.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고. 네 뭐 슬금 빠진 곰이가? 그 돈을 벌어다 주는데 어쩌고 이거 그것밖에 못 받아오노? 그러지 마이소. 오빠랑 어머니랑 번갈아가며 사고칠 때 제가 그 돈 뭘로 메꿨겠어 얘. 다 그분들이 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거야. 그만 해라. 허린 좀 어떻습니까? 괜찮다. 아버지 다려드리소. 뭐가 이쁘다고? 지난번처럼 태워먹지 말고 잘 좀 다려드리소. 창이 네가 잘 지켜보고. 알았다. 좀 누워보이소. 뜸 좀 놔드릴게. 얘 됐다 그만. 어서 얘. 자, 아, 조심하이소. 걱정 마이소.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 허린 제가 고쳐드릴게. 예. 공부는 잘 되니? 네 진로 문제인데. 제 진로 문제를 왜 아저씨가 고민하세요? 제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제발 아저씨는 빠지세요. 공부하는데 방해되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혹시라도 딴 생각할까 봐 못 박아두는데 네 갈 길은 정해져 있다는 걸 명심해라. 그러니까 거기서 도망칠 생각일랑 꿈에도 하지 마라. 이 시간에 어쩐 일이십니까? 동우, 너랑 소주 한잔 하려 그러지. 괜찮지? 하무예, 앉으이소. 그래. 자, 받아. 예. 낮엔 직장에서 일하느라 밤엔 야간 대학 다니느라 힘들지? 아이, 젊은데 괜찮습니다. 받으이소. 그래. 무슨 고민 있어, 얘? 아니, 그런 거 없어. 자, 마시자. 예. 와 그렇게 보십니까? 널 보면 내 젊은 날이 생각나. 그리 멋있었습니까?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얘. 사장님은 와 결혼을 안 하십니까? 지금도 이래 멋진데 젊었을 때는 오죽했겠습니까? 그 오 사장님 말로는 영화배우 저리 가라 할 정도였다던데. 와 얘. 여자가 싫습니까? 그래 인마. 난 여자가 싫다. 엄마요? 그런 넌 사귀는 여자 있냐? 사귀는 여자에? 아직 없습니다. 이 한창 나이인데 청춘 사업도 해야지. 다른 건 다 나중에 해도 되지만 그것만큼만은 지금 아니면 영영 못해. 그렇겠지. 안 그래도 지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극적은 말고 사장님이라 더 늦기 전에 연애하이소. 젊었을 때 뭐 했으면 중년에라도 해야지. 나중에 노망나서 연애한달까 걱정됩니다. 뭐? 왜 인마? 내가 노망나서 너한테 엉길까 봐 겁이 나냐? 아이고, 지금도 억수로 앵기거든요. 밤마다 이게 뭡니까? 이래가 제가 어디 정춘사업 하겠습니까? 아, 이놈의 자식. 아, 내가 뭘 어쨌다고. 여자 없으니까 괜히 내 핑계대고 있어? 에? 자, 한 잔 받아. 예. 아이고.
왜 그러나? 아니에요. 책 보세요. 사람 싱겁기는. 자리끼 좀 놓아드렸어요. 예. 술 드셨어요? 예, 좀.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꿈을 좀 타주시겠습니까? 네? 아닙니다. 예. 장희 엄마! 장희 엄마! 자나? 장희 엄마! 누가? 요밤 중에! 아이고, 다행이네. 집에 있었구나. 혹시나 하고 와봤는데. 무슨 일이에요? 흘났어. 어서 옷부터 입어. 가면서 얘기하자. 예. 냉골로 지냈나 봐. 온몸이 얼어있더라고. 우선 연탄 좀 구해다 방불 먼저 넣어주시고, 참, 연탄재 좀 따뜻하게 해서 주머니에 담아다주세요. 연탄재를? 예. 생강도 구해다 물에 좀 달여주시고요. 얼른요. 알았어, 알았어. 사지로 온기가 통하게 이렇게 훑듯이 팔다리를 자주 움직이면 외부의 양기가 팔다리를 통해 들어와 온기가 생기지. 팔다리, 즉 사지는 모든 양의 근본이거든. 정신이 드세요? 바람이 분다, 사랑이 분다. 혹시 다른 병원에 가셨나요? 우성약방 아시죠? 우성약방이요? 고작 이런 데서 살게 하려고 식구들 서울로 불렀나? 사정이 있었어. 어머니가 또 사고 친나? 재수 없어가. 누가 신고라도 해봐라. 그러면 네 철창 가서 콩밥먹어야 된다. 죄송해요 아버지. 저 한의대 안 가요.